저희가 사실 처음에 제목이 몇 번 바뀌었었어요. 네. 제가 첫 녹화한 날도 이제 알고 있었던 제목은 악동손님이라고 해서 아. 저희가 이제 무작정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교육이고 배움이고 이런 거 1도 없이 네. 그냥 진짜 편하게 우리끼리 놀다가 진짜 그야말로 대환장 홈파티입니다. 네.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방송 분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그냥 생각 없이 신나게 놀다가 오는 아 진짜 그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뭐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선에서만 보여주는 수위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세 분 다 이제 캐릭터를 엄청 세고 매력이 있고요 저는 엄청 많이 배우고 있죠 선배들한테 그래서 신영 누나 여기 한국말 잘 모르니까 여기 좀 쓰세요. 아, 써 있군요. 아, 신영 누나는 example는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 잘하고요. 신영 누나는 순발력을 배웠다는. 네. 하고 한혜진 누나는 reaction 잘하고요. reaction. 네, 네. 아우, 야, 아우 좋습니다. 저한테는 희철 형은 봤어? 희철 형은 뭐였지? 희철 씨한테도 비속어를 배웠다고. 이게 야 너 손 봐봐. 야 밑장 빼기냐? 비속어. 예 네, 비속어. 아, 잠깐 야 카메라 너무 터진 느낌 나는데? 저 이상 정대 차라리 예쁘게 좀 나와야 되니까. 조준은 뭐예요? 조준. 조준? 저한테 조준을 머리 조리. 아니 조준. 그 다음 배웠죠. 질문. 그 다음 질문. 아 지금 오세팅강 씨가 질문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아 비속어를. 와. 너. 내가 너 식당 1번으로 간다고 했어 안 했어? 갔어요. 네,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형은 진짜 잘 챙겨주고요. 네. 형처럼. 그럼 누가 제일 잘 챙겨주시나요? 그래도 다른 다들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네. 스타일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뭐 배우는 분은 엄청 많이 있고요. 네. 류나는 엄청 프로페셔널하고 네. 희철은 진짜 형같이 챙겨주고요. 네. 신영 누나는. 신현 누나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지 지금 자리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야 되나요? 네, 아, 넘어가죠 왜냐면 제가 비속어를 알 것 같아서 그럼 사실 그 자기 모국어가 아닌데 쉽죠 영어를 주로 언어로 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의외로 모국어라는 거 웃긴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히려 셰프의 매력보다는 그 몸개그로서 약간 매력을 어필하니까 약간 그걸 좀 관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관점 포인트 받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좀 춤 배웠어요. 아, 그래서 네. 몸을 되게 이게. 아, 진짜요? 아, 웃기게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춤도 잘 추시고? 네, 춤 잘 추더라고요. 좋다. 힙합하고 LA 스타일 춤. LA 스타일? LA 스타일은 어떤 이런 춤인가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여기, 여기. 이거 먼저? 누나! 이 지금 신성한 분들 신성한 자리에서 오스틴강 씨가 그럼 LA 스타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여기만 있어요. 골반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LA 스타일. 형 알잖아요. 야 LA를 두 번 가봤다. 자 LA 스타일. 거의 여기 쓰고요. 자 네? 골반 골반. 아 이렇게 이런 이런. 좀 더 좀 더 어떻게 시작. 이거는 이거 이거 나가도.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비속어를 안 했는 거예요. 이해가 확 되네요. 어땠는지 너무 잘생기셨어요. 갑자기? 미남? 이럴 테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프로그램의 방향이 정확히 보이네요. 하대지 씨. 다른 프로였으면은 아 정말 정말 너무 많이 아 그리고 존경하고 존경하고 피부가 이런... 너무 좋아요. 피부 나이 측정하고 싶다. 아 왜냐면은 제가 뷰티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제 피부 나이가 별로 생각보다 드린 돈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괴감에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는데 네. 와 따라갈 수가 없었나요? 그 해민스님의 피부결은? 그 피부 비결이 공개됩니다. 네. 아 우리 키가 크니까 저는 안 좋습니다. 아니에요. 잘생겼잖아요. 네, 너무 잘생겼잖아요. 자. 여러분 앞으로도 이 스카이 드라마 우리 집에 외한 일 정말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외한 일 화이팅!